어제 2013학년도 대입 수능 성적표가 학생들에게 배부된 가운데 올해 수능 만점자가 6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산중앙감리교에 다니는 강한성 군도 그중 한 명인데요. 이승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한성 군과 어머니 이현주 권사가 배부받은 수능 성적표를 보며 함박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강 군은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전 과목 만점을 받았습니다. 66만여 명이 응시한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6명에 불과합니다. 얼떨떨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흥분하면서 어안이 벙벙하고 내 성적표 맞나 이게. 3대째 신앙생활을 이어온 강군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호두까기 증후군이란 병에 걸려 한때는 학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호두까기 증후군이란 정맥이 동맥을 눌러 생기는 통증으로 조금만 무리를 해도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강군은 꾸준한 치료와 기도를 병행했고 최근 받은 군입대 신체 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을 만큼 몸이 회복됐습니다. 강군은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교회 중고등부 회장으로 활동했고 뮤지컬 연출과 극본을 도맡아 할 정도로 교회 봉사에 열심을 냈습니다. 강군이 출석하는 계산중앙감리교회 최신성 목사는 강군의 수능 만점을 축하하는 한편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실패하는 학생들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 교훈 삼아서 신앙적으로 극복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어렵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앞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강군은 의대에 진학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살 계획입니다.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선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 많이 나가면서 네,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